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그마 만드는 방법 얘기하다가 말았죠? 네. 기억나요? 예. 네, 그래요. 합시다. 자, 마그마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가로축이 이제 온도고, 세로축이 이제 깊이였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지하 온도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다르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멘트, 즉 현무암재 마그마의 녹는 점 온도를 보니까 대략 한 이런 형태로 나온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얘네들이 마그마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안 녹아 있다. 자, 그렇다가 여기서 마그마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했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는 압력 감소 방법이죠. 네. 그래서 상승을 해서 압력을 낮춰주면은, 이 압력을 낮춰주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마그마 만들어지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죠?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더라? 그렇죠. 상승하는 곳. 그렇죠? 그래서 상승하는 곳인 바로 뭐 연약권 상승. 그죠? 연약권 상승이나 또는 플룸 상승이 일어나는 곳, 여기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재 마그마. 그렇죠. 현무암재 마그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뭐야, 멘틀의 요용곡선. 얘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물을 집어 넣어주면 어떻게 되더라? 요용곡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물을 첨가해 주는 거죠. 네. 네. 물을 첨가해서 용용점 자체, 즉 녹는 점 자체를 이렇게 낮춰주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더라? 그렇죠. 수렴형 경계에서 이런 형태가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해구에서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가능했고, 만들어지는 거는 어쨌든 이 녹는 점이니까 역시 또 현무암재 마그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종류의 마그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거예요. 다른 종류는 바로 무엇이냐? 화강암재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화강암재 마그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이제 현무암재 마그마예요. 전부. 그죠? 자, 그러면 화강암재 마그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일단, 마그마의 종류가 다르니까 당연히 녹는 점도 이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강암재 마그마의 녹는 점은 얘랑 다른데, 기본적으로 SiO2가 화강암재 마그마는 더 많습니다. 그렇죠? 더 많기 때문에 녹는 점이 더 낮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SiO2가 적으면 대신에 뭐가 많냐면 철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유리하고 철 중에 누가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철이 더 높은 온도에서 녹죠? 그러니까 철 성분이 많은 현무암질이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화강암재 마그마는 더 낮은 온도인데, 이 화강암재 마그마의 녹는 점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림에 빨간색 점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아, 이거 색깔로 구분 지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도 상승이. 아니. 무슨 곡선이에요, 이거? 그렇죠. 물이 포함되어 있죠. 네. 된 화강암 용융곡선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얘가 지금 이제 화강암재 마그마를 만드는 건데, 얘는 물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현무암재 마그마에 대한 물을 안 넣은 거, 넣은 거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왜 여기서 물 안 넣은 건 없을까요?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화강암재 마그마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지각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지각에는 여러분들 땅속에 항상 물이 있죠? 네. 어떻게 있어요? 지하수. 그렇죠. 지하수 같은 게 흘러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광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물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융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물이 포함되었더니 여기 기점으로 해서 여기보다 깊으면 무조건 녹아버리죠. 그죠? 네. 그래서 화강암재 마그마는 일정 깊이 이상에서는 무조건 녹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깊이가 지각보다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안 녹습니다. 그래서 안 녹는데, 그럼 얘는 녹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녹여볼게요.
자, 앞에서 봤던 이 압력 감소 방법 써봅시다.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물 첨가 이미 되어 있네? 안 녹아요. 그러면 방법은 마지막 하나밖에 없죠. 다른 물질 첨가. 다른 물질 첨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제일 우리가 쉬운 방법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뜨거운 열을 가해줘서 온도를 높여서 녹이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예,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는 동그라미 3번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는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방법이 바로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그마 만드는 방법. 여기 이제 세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열을 어떻게 공급하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열을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체가 액체로 되는 즉 녹는 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압력 감소, 물 첨가, 온도 상승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데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요 1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압력 감소가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마그마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이 마그마의 생성 장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 장소 여러분들 교재 21쪽 교과서는 31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교재에는 3D 그림을 넣어놨고요. 교과서에는 2D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울 수도 있어요. 네. 3D도 좋고 2D도 좋고 그죠? 자, 그럼 각각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는 2D로 그리니까 교과서 그림이랑 비슷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는 연약권 대류가 상승하는 해령 지역이에요. 해령. 자, 여러분들 해령에서는 마그마가 항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마그마가 빵빵 뿜어져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했더니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연약권 물질을 어떻게 해요? 그쵸? 연약권 물질이 상승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연약권 물질 상승을 해요. 그쵸? 연약권 물질이 상승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 1, 2, 3번 중에 어떤 방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압력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 즉 해령 지역에서는 요 멘트 물질, 즉 연약권 물질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하와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게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 열점이라고 불렀었죠? 그쵸? 열점. 자, 열점에서 여러분들 마그마가 뻥뻥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열점. 자, 열점에서도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마그마는 우리 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마그마가 나오는 데는 연약권보다 훨씬 밑이라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마그마 만들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저 1, 2, 3번 중에서. 1, 2, 3번 중에. 압력감소. 그렇죠. 이 방법이죠. 똑같이. 예, 그래서 여기서도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뜨거운 플룸 또는 그냥 상승하는 플룸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얘도 압력감소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령이랑 열점이라는 지역에서는 이 뜨거운 플룸의 상승, 연약권 상승 모두 1번 압력감소 방법으로 마그마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수렴형 경계에서 이제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를 볼 거예요. 수렴형 경계. 자, 그러면 이제 해구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볼 건데요. 해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가장 복잡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요 그래프랑 같이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깨끗하네. 자, 해구에서 만들어지는 거 볼게요. 자, 해구에서는 요렇게 이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에도 요렇게 이제 하나 지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해구예요. 자, 해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느냐. 자,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일단 해구에서는 여기가 어쨌든 바닷물이잖아요. 그죠?
바닷물이니까 여기 바닷물의 틈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이제 스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물이 스며 들어가요. 물이 스며 들어가면은 여기서 2번처럼 물이 첨가가 되죠. 물이 첨가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보다 깊은 곳에서는 무조건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마그마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 물 첨가로 인해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여기서 마그마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더니 뭐 비벼져서 만들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비벼지는 거랑은 사실 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안 배운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비벼진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요 깊이가 여기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그마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마그마가 여기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만든다고요? 1, 2, 3번 중에서? 2번. 그렇죠. 물 첨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용융이 일어나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이게 1번, 첫 번째 마그마 생성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마그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출. 그렇죠. 당연히 위로 올라와야지 분출을 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는 육지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지역의 판은. 그래서 이 지역의 판이 굉장히 두꺼워서 어떠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멈춰요.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마그마 덩어리를 여기에서 이루게 되거든요. 됐죠? 자, 커다란 마그마 덩어리를 이룬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분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뜨거운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갖고 여기에 뭉쳐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주변은 대륙지각이에요. 맞습니까? 네, 대륙지각은 일반적으로 화강암이 많아요. 이건 저번에 배웠었죠. 작년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화강암이 많은 이 지역에, 화강암이 많은 이 지역에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이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들을 어떻게 할까요? 태워요. 그렇죠. 뜨겁게 달궈주겠죠. 달궈주면 저 암석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암석 온도 올라가다 보면은 녹아버리더라 이거죠. 이게 지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주변 요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 지역이 이 마그마 요 물첨가로 인해서 녹아서 만들어진 이 마그마가 올라와서 데워주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얘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얘는 녹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용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기서 지금 또 한 번의 마그마 생성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네들이 전부 똑같은 마그마가 아니라 분명 차이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게 어쨌든 여기에서 첨가돼서 녹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에 머무르면서 얘를 이제 달궈서 온도 상승을 이렇게 녹인다고 했었는데 자, 왼쪽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1번 물첨가로 녹는 애랑 온도 상승해서 녹는 애가 마그마의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죠? 이게 지금 중요해요. 자, 보시면 여기 물첨가에서 녹는 마그마는 무슨 종류의 마그마였습니까? 그렇죠. 얘는 현무암지 마그마였어요. 그렇죠. 얘는 현무암지 마그마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상승으로 녹아서 만들어진 이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입니까? 그렇죠. 얘는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이에요. 그렇죠? 네. 또는 유문암질. 네. 그래서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인데 어때요? 둘이 지금 마그마의 종류가 다르죠? 마그마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현무암질은 SiO2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가장 적어요. 얘는요?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개 다 액체 상태인데
요거는 SiO2가 제일 적은 거, 얘는 SiO2가 제일 많은 거죠. 이렇게 종류가 서로 다른 마그마가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섞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둘이 섞여요. 3번. 그게 혼합입니다. 혼합. 자, 둘이 섞이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SiO2가 적은 거랑 많은 거랑 섞였어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중간 값이 되겠죠. 그 중간 값에 해당하는 마그마의 종류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만들어지고선 둘이 섞여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화산으로 뻥 하고 뿜어져 나오는 애들은 1, 2, 3번 중에서 얘인 거예요. 3번이 제일 많은 거예요. 얘가 안산암질이 나옵니다. 여기선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안산암질 마그마인데요. 그러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용암으로 여기선 화산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일본에서 생기는 화산의 대부분이 이 형태예요. 왜? 일본 옆에 해구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 과정으로 화산이 뻥뻥 나오는데 이게 다 안산암질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일본의 유명한 화산 뭐예요? 후지산. 네, 후지산도 이렇게 요 마그마예요. 히로시마. 아,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화산이 있어요? 네. 반대로. 그래? 폭탄 터졌다는 얘기. 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화산 터지는 게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는, 실제로 순수하게 화강암질 마그마가 터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있긴 있네요. 네, 있긴 있어요. 아주 가끔. 그거는 뭐 여기서 안 배우니까. 근데 대부분은 가장 많이 터지는 건 무슨 마그마예요? 아니죠. 아니죠. 네. 현무암질이 가장 많이 터지죠. 해령에서 터지고 있고 열점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쵸? 네. 전체도. 지구 전체에서는 현무암질이 거의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안산암질이 잘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을 같이 줘요. 그 우선 여기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대표적인 문항이 표시해놓고 이 지역에선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니를 주로 엮어요. 그리고 마그마의 종류를 주로 물어봐요. 그때 만들어진 마그마 종류.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장소까지 다 봤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는 32쪽, 교재는 22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그마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화산으로 뻥 하고 뿜어져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용암이 되죠? 자, 이 용암이 뿜어져 나온 다음에 식어서 굳을 수도 있고요. 또는 뿜어져 나오기 전에 식어서 굳을 수도 있긴 해요. 실제로 100%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그마가 굳으면 이제 다시 암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화성암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화성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름이 정말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게 세 개 나와요. 먼저 이름 써드릴게요. 그냥 화성암, 영어도 알려주시죠. 화산암, 화강암. 요 세 개를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요 세 개.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크게 낫지. 아, 영어로요? 네, 그래요. 화성암은 igneous rock. 네. 화산암은 volcanic rock. 화강암은 그래뉼라이트. 됐죠? 네. 셋은 이름 완전 달라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비슷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요 화성암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건데, 자, 화성암. 화성암은 여러분들 뜻은 간단해요. 화, 불, 화자, 성, 이를 석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뭐예요? 마그마. 마그마. 그렇죠? 그래서 요 화성암이라는 거는 바로 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암석을 우리가 이제 화성암이라고 부르고요. 이 화성암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볼 거예요.
분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를 외우게 되냐면 화성암을 여섯 개의 이름을 여러분들 외우시게 되는데 여섯 개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도 여섯 개였어요. 똑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이 여섯 개만. 자, 네, 근데 중학교 때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더 발견이 안 됐나요? 아니요. 실제 암석 종류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여섯 개만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를 이쪽 전공으로 가면 이제 수십 개가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성암을 먼저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류. 네. 자, 이 화성암 분류를 할 건데, 화성암이 여러분들 어쨌든 보시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마그마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쵸? SiO2 함량에 따라서 마그마의 종류가 3개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SiO2 함량이 다른 마그마의 종류가 굳을 때마다 그 암석의 SiO2 성분의 양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 성분은 SiO2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에요. 바로 이산화규소 또는 석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건 바로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SiO2가 가장 적은 마그마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현무암질, 그쵸? 그 다음에 안산암질, 그죠? 가장 많은 건, 그쵸, 유문암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마그마가 다 있는데 얘네들이 굳으면 이쪽으로서 SiO2가 많습니다. 자, SiO2가 밑에 갈수록 많은데 이 마그마에서 굳을 때마다 암석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SiO2가 가장 적고 중간이고 가장 많으면, 자, 보세요. SiO2에서 잘 보시면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이 원소로 따졌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에는 산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여기는 많겠죠.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들이 정말 희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산소 원자가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암석이라고 해서 얘를 산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헬타도 되긴 하는데 신맛은 안 납니다. 얘는 반대로 SiO2가 가장 적어서 얘는 염기성암 맞아요. 그러면 중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냐고요? It's real. 네. 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주고요. 아,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끝. 자, 이렇게 분류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분류.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바로 산출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산출 상태. 바로 산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는 거거든요. 이 화성암이 어떻게 나오냐. 즉, 땅 위에서 나왔냐, 땅 깊숙한 데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순전 생성된 깊이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생성 깊이에서. 자, 그러면 어떠냐? 볼게요, 그림을. 우리가 화산이 이렇게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화산이, 그죠? 그래서 마그마 뽕뽕 나와가지고 이렇게 용암이 흘러다녀요. 그리고 요 밑에는 커다란 마그마 덩어리가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땅 근처 또는 땅 위에서 굳은 애들이죠. 이렇게 얕은 깊이, 이 얕은 깊이에서 굳은 애들이 있어요. 깊이가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 이 암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셋 중에 하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뜻은 간단하죠? 화산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냥. 글자가 비슷할 뿐. 네. 화산암은 화산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깊숙한 데에서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그죠? 이 깊숙한 데에서 만들어지는 곳은 깊숙한 곳에서 생겼다. 즉, 깊이가 깊은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은 애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으로 우리가 심성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깊이에서는 화산암, 심성암, 그 다음에 SiO2 함량에 따라선 염기성, 중성, 산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자, 하나만 더 끝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요 화산암하고 심성암을 조금 비교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식었을까요? 그렇죠. 이쪽이 훨씬 빨리 식었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암석들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지고 이쪽은 아주 천천히 식어져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식는 과정에서 이렇게 식는 속도가 다르니까 만들어진 암석의 모양도 조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암석의 모양까지 같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